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1월 19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는 며칠 전 소식 계속 이어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Fit3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갤럭시 Fit3 핑크색으로 해당되는 모델의 렌더링이 유출됐었는데 추가적으로 IT 매체 9to5 모바일스를 통해 이번 갤럭시 Fit3 전색상 공식 렌더링들이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샤오미의 미밴드 7 프로처럼 길쭉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색상은 블랙, 실버, 그리고 기존에 유출됐던 핑크 색상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시며 베젤이 얇아지고 AOD를 지원하는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며 이 P3 제품이 이번 S2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언팩을 통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언팩을 통해 발표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번 S24 시리즈와 함께 새로운 갤럭시 북4 시리즈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유출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북4 시리즈에서는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출시되는 부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렌더링 이미지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별도 링크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에는 AI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다면 이어서 외형과 성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S24 시리즈에서 S24 울트라 같은 경우 S24, S24 플러스와는 달리 티타늄 프레임이 테두리 부분에 사용이 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IT울트가 아이스 유니버스에 의하면 이번 S24 울트라에 사용되는 티타늄 프레임 같은 경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서 사용됐던 브러쉬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미세한 무광택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쉽게 말해서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티타늄 프레임 부분을 봤을 때 브러쉬로 칠한 것처럼 패턴이 살짝 보이지만 이번 S24 울트라의 티타늄 프레임은 실제로 봤을 때 고급스러운 모래마감 느낌으로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 이번 S24 울트라 국내판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A3세대 4 갤럭시의 성능은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A17 프로보다 살짝 낮은 수준으로 싱글코어 2200점대, 멀티코어 6800점대를 기록한 바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물론 벤치마크 점수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외국 IT 관련 유튜버 골든 리뷰어의 벤치마크를 통해 이번 스냅드래곤 A3세대 GPU 같은 경우 애플의 M1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며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도 M1 칩셋을 뛰어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S24 울트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배터리 타임과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나 엑시노스 2400 칩셋이 탑재된 S24와 S24 플러스 같은 경우 어제 유출됐던 벤치마크 기록 기준으로 봤을 때 스냅드래곤 A2세대보다 낮게 기록이 된 걸로 보아 S24와 S24 플러스의 실제 성능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 마치기 전에 S24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의달인과 함께합니다. 폰의달인에서는 삼성 공식 사전 예약 상품 외에도 폰의달인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상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폰의달인에서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통해 기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폰의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 가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